就係請多隻耳拉乖乖形象視人啦。如果可以選擇，你會考慮嘗試乜嘢風格嘅類型咧？ 선홍씨는 늘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? 저는 사실 지금의 저의 모습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종은 남고 싶고요.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시크한 성종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其實陳總對於自己而家咁嘅形象咧，都係非常之滿意啦。咁但係咧，如果真係要去挑戰一個新嘅形象嘅話咧，會可能試下一啲咧係比較酷啲嘅性格咁樣嘅。好，首次舉辦個人見面會，心情係點啦？同埋其他成員對見面會有冇俾啲咩建議咧？你談到팬미팅初二先過咗，咁個氣氛又어떠시고，咁樣，對팬미팅嘅대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단독으로 홍콩 솔로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 저의 좋은 모습 더 보여드리려 노력하겠고,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다 응원해주고, 또 명수, 특히 명수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춤 같은 것도 춰주면 너무 좋아한다고, 그래서 춤 춰보는 것도 어떠냐고 이런 조언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咁就話啦，咁其實咧可以嚟香港做呢個粉絲見面會啦，咁一定係好開心啦。咁至於有冇其他成員俾過啲咁乜嘢建議佢啊咁樣咧，就有嘅。咁尤其是咧係成員L名珠咧，就同佢講啦，如果咧你喺啲粉絲面前跳舞咧，佢哋一定好開心好中意嘅。咁所以咧，大家真係可以好好期待下。哇，期待期待！好啦，第三條問題咧，皮膚一直保持亮白光滑啊，有冇試過被曬黑咧？可以同粉絲分享保養心得嗎？ 맞아. 태닝한 적은 없고요. 제가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코너 나갔을 때 자연적으로 탔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2016년도에 자연적 탔고 태닝은 한 적은 없습니다. 아무래도 긍정적인 생각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 이성종을 보고 실제로 보게 된다면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저의 저를 보면 행복하니까 행복하는 게 가장 피부가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. 好，之前嚟過香港好多次啦，邊一次印象係最深刻咧？ 홍콩 여러분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? 오늘인 것 같습니다. 투데이. 오늘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기자분들도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내일 또 팬미팅 할 생각에 너무너무 두근두근해서 오늘인 것 같습니다. 印象深刻嘅咧，會係邊次咧？一定係呢一次今日嘅。咁因為咧咁多 fans 嚟到去見啦，咁亦都係好期待聽日同大家嘅見面嘅。好啦，再嚟咧就話下禮拜咧就係中秋節啦，可唔可以用廣東話講中秋節快樂咧？係啦，用廣東話講啊，中秋節快樂。啊，佢個咪的個咩？個招詞冇知。中秋節快樂。中秋節快樂。OK。中秋節快樂。 원래 마이크랑 싸우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차우치 파일러 땡큐 귀여워? So cute? 정말 귀여워요? 귀여워하고 소리 땡큐 好啦，再嚟繼續問問題啊，今次自己舉行個人見面會，會唔會比較緊張呢？ 성종 씨 이번에 단독 팬미팅 하시잖아요. 떨리고 네. 긴장하시나요? 好啦，咁就覺得啦，咁一定係唔覺得緊張啦，因為佢係天生一個idol咁樣噶嘛，咁所以咧，佢反而係好期待聽日啦。好，第七題，頭先見我哋記者會時候有問過嘅，好啦，咁我哋直接去第八條咧，就係今次香港之行，咁除咗見面會之外，會唔會有啲地方想去遊歷嘅咧？
네, 마지막 질문인데요. 홍콩에 네. 머물 동안 팬미팅 외에 가보고 싶은 곳은 있으신가요? 사실 오늘 맛있는 거 저녁에 먹을 예정이고요. 뭐 먹을까요? 就是咧，會係諗住咧，今日完咗呢一個嘅推薦，추천해주세요. 就係想去食好嘢嘅，大家有冇嘢係推薦嘅咧？推薦下先，雞蛋仔，雞蛋仔，雞蛋仔，啊，雞蛋棒，啊，쌀국수，哦，OK， 그런 거 일단은 뭐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고,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홍콩의 야경을 좀 구경할 예정입니다. 頭先講嘅雞蛋仔啊、淡仔呢啲嘅米線咧，佢都仲有咧，有時間嘅話咧都會去試下食嘅。同埋咧，佢自己預告咧就會想去睇嘢嘅。香港shiny，shiny，shiny，반짝반짝。因為香港咧係閃靈靈，好靚好靚。 네， 그래서 홍콩의 야경 속에 쏙 빠져들 예정입니다. 咁佢就諗住今晚咧係要沉浸喺呢個香港美麗嘅夜景度嘅。好啦，我哋嘅訪問環節都嚟到呢一度啦，我哋再次多謝李承宗。感謝，感謝。 多謝多謝多謝多謝多謝 See you next time. Bye bye. 多謝多謝粉絲就聽日再見啦多謝多謝 네, 기자님들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인스피릿 점퍼들도 들어가세요. 안녕. 기자朋友도 小心啲啦。咁我나 들어갈 때도 소리 질러주실 거죠? 네. 나 들어간다. 我哋 인스피릿 안녕. 또 봐.